후쿠시마 제1원전이 자리 잡은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 지역. 도로에 진입하자 전광판이 방사선량을 알립니다. 원전과 가까워지자 일부 구간 진입이 통제됐고, 오랜 시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저마다 사고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k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여전히 원전 인근 지역은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달라진 건 마을 풍경만이 아닙니다. 4대째 조업해온 어민 오노 하루오 씨. 2011년 당시 쓰나미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마을까지 덮치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날마다 바다에 나가던 그의 일과도 원전 사고 뒤 커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려에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약을 먹으며 버텨온 10년의 세월. 그에게 원전 오염수 방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これからだと思った矢先に今度今トリチウム流すって話出てから本当に我々は本当に何のために12時間頑張ったんだか悔しいですよ本当にね。 가업을 잇는 새 아들과 젊은 어민들을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날 정도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에게 바다는 더 이상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장 큰 이와키시 오나하마 어시장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천혜의 어장,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은 일명 조반모노라 불리며 일본 각지에 활발히 유통됐습니다. 호텔에 泊まったんですけど, 호텔에 메히카리가 대단 맛있었던데, 오미야게니 가이마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니, 고치에 쫄다, 사카나とか, 좀 貝とかだとちょっと心配かなっていうのが蓄積されて放射能とかちょっと心配か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어시장에 20년 넘게 자리 잡은 한 상인은 오염수 방류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心配はまあありますよね。あるけどね、やっぱりそのみんな個人の判断だね。買う買わないね。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리수에 나가시도 사, 다른 국가를 전혀 백그레드가 아래와 희귀도 뭔데요네. 난데 일본だけ 사와가れる 의미가 좀 이해되기ない. 어업조합에선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방사능 검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입니다. 이곳에서 경매 낙찰이 됐더라도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기 전엔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주변 7개 항구에서 온 조개와 낙지까지 검사하는 수산물만 하루 평균 50종류가 넘습니다. 종류별로 한 개체씩만 방사능 오염 지표인 세슘 134와 137 농도를 검출하는데 일본 정부보다 강력한 킬로그램당 50베크렐 기준을 넘으면 출하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이 조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입니다. 지금도 일본 내 수산물 시장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후순위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대부분 지역 안에서 소비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입니다.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지만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 특성상 모든 수산물을 검사할 수도 없다고 토로합니다. 오염수 방류로 남은 소비자들의 발길마저 끊길까 후쿠시마 수산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 속에 우뚝 솟아 오래된 섬처럼 고고한 존재감을 뽐내는 곳. 바닷가로부터 100km 넘게 떨어진 후쿠시마현 내륙지역 아이즈 와카마스의 유명 온천입니다. 일본 숙박시설인 이 료칸은 원전 사고 이후 방문객이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 시기에 한 유명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사고 전 매출의 70%까지 회복했습니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알려진 이 료칸은 주말 동안 110객실이 모두 찼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료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차츰 늘고 있습니다. Also, I enjoy a lot of greens around here. Like the nature is pretty nice. The natural environment here is like just amazing. 지역 강에서 잡히는 민물고기부터 채소를 활용한 요리까지 대부분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손님상을 낼 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숙박업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타나는 불안 심리로 인한 피해, 일명 풍평 피해 때문입니다. 福島県のお魚だったり、そういったものが安心だよっていうのがこう根付いてきたところで、また同じような風評被害っていうのが出てこ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はやっぱちょっと心配するところは。 이런 긴장감은 지역 상권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다과를 선보여 하루 수백 명이 들르는 이 일본 과자점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길까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私たちはちょっと離れた場所ですけどもね。でもここはちょっと違うのになってはね、思ったことも心にはねありますけどね。 2021년 한 해 후쿠시마 현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3,500만 명. 오염수 방류가 점차 회복하는 관광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후쿠시마 관광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백발의 노인들까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바다에 방류하는 건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지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 시민 100여 명은 후쿠시마 현청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부터 300km 가까이 떨어진 도쿄에서 온 시민까지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언급합니다. 후쿠시마の事故が起きてしまったのは本当に私たちのね運動の力が弱か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るので 원전 사고 이후 10년 넘게 부흥을 준비한 후쿠시마가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데도 후쿠시마 현청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이들 지적입니다. 공사는 了承はしますけれども 海洋 放出に 賛成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というふうにお話になって 県民の声を ダイレクトに 国に届ける 役割を果たしてないです。 후쿠시마 현청은 어디까지나 중앙 정부의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これはあくまでも県が判断することではなくて政府が判断すること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일본 정부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시민단체를 찾아왔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합니다. 今のアルプスではもう一回通せば必ず基準値以内には収まるぐらい性能は向上はしていますね。 후쿠시마 지역 사회의 반발에도 원전 오염수 방류 시계추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170만 명의 후쿠시마 현 중심지 후쿠시마역.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아무리聞いたことはないかな。ニュースには流れてる印象はあんまりないかな。
의외로 방류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있지만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주민도 있습니다. 地元だけどまだ賃貸に影響があるのかなとか不安は少し残ってますね。 행여 후쿠시마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까 우려도 나타냅니다. 私も 処理水を 海洋 放出することは 反対です。 やはり 何があるか、 どのような リスクがあるかは やはりわからないので。 다른 지역 일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후쿠시마와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를 찾았습니다. 일본 최대 수산시장으로 꼽히는 도쿄 츠키시 시장. 이곳 츠키시 시장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업계 우려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음식점 주인은 지금도 생산 원산지가 후쿠시마인지를 확인하는 손님들이 있지만 오염수를 방류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まあいる人はねする人はすると思うし、しない人はしないと思いますし、そこはもうお客様の判断ですかね。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위축된 소비 심리도 확인됩니다. まあ確かに検査される方もいます。ただまあそんなに量が来ないのでですけど、まあ確かにいますね。 이러다 보니 후쿠시마현 일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県内の 시청村の 議会 7割の 議会 43市町村が 海洋放出には 反対 慎重 対応を求める 意見書を 挙げてるんですよ。 일본 800여 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시장회 역시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배상 등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후쿠시마시 외곽에 있는 한 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방사선량 측정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후쿠시마의 종합국립대학교인 후쿠시마 대학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지 교수진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교수진들을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연구한 시바사키 나오아키 교수. 오염수 방류가 정답이 아니라는 그는 원전 주변 땅을 얼려 지하수 유입을 막는 지금의 동토벽 대신 콘크리트 벽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지하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염수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1일 평균 100톤 정도 あるんですけども, 5분의 1から 10분의 1 ぐらいには 減らせるというふうに 予測しています. 일본 정부 알프스 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코야마 류타 교수. 처리수 방류는 문제 없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어민 등 관계자 이해 없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현지 어민과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킬 처리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합니다. 30人って言ったら今やってる担当者も全員引退ですよ。やっぱりこうしっかりモニタリングしていく体制作んないとどっかで東電任せになっちゃう可能性あるわけですよね。 원자력 학계 전문가인 도쿄대학교 오카모토 코지 교수. 기준치를 통과한 처리수는 마실 수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원전을 해체하는 폐로를 시작하면 핵연료 잔해를 보관할 탱크 수만 개가 필요하다며 처리수 방류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브리와 危ないので, いっぱい空間を持たせ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 ですので、その取り出したデブリを今のアルプス処理水のタンクの場所に置きたいわけですね。 과학적 검증과 국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